분들이 남성분들한테 그대로 마무리 해주냐? 아, 예. 이 강직도 보셨어요? 이제 고객님이 와가지고 막 회원권을 딱 끊어준 거예요. 네. 아, 70만 원권을 딱 끊어주고 대신을 받는데 네. 마음에 든다, 내 스타일이다.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. 저는 이성애자입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아까 전에 원장님을 보면서 원장님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뭐 사정을 했다, 혼자 거기서 이제 발사를 하고 왔다, 막 이런 식의 장문의 카톡 보낸 거예요. 근데 남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커피 한잔 마시자고 술 드시자고. 이제 저는 거의 터치를 많이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. 네. 근데 되게 점잖은 고객님께서 문자가 네. 왔어요. 네. 원장님, 내일 그랬어요. 왁싱을 하러 집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너무 바쁘대요. 그냥 아, 예 했는데 갑자기 근데 원장님 혹시 마사지도 좀 할 줄 아세요? 이러면서 마사지를? 갑자기 네?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스트레칭 그런 마사지 말씀하신 건가요? 그러니까 아니요 뭐 스웨디시랑 아로마 이쪽 좀 아시나요?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면서 오해하셨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왠지 원장님이 이런 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숨겨진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찾아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속속들이 잘 찾아줄 것 같아요 제가.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저한테 어저께도 받았어요. 어저께도 전화 딱 받았는데 밤에 여보세요? 왁싱 되나요? 아 예 말씀하세요. 혹시 트리트먼트 서비스는 있나요? 그 트리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핸드로 마무리 해주냐. 아 그걸 트리트먼트라고 하나요? 예 트리트먼트라고. 굉장히 근데 단어 고급적으로 고급적으로 같다. 트리트먼트라고 표현을 그렇죠. 하는 거. 뭐 애프터케어 뭐가 있나요?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거기 트리트먼트 서비스는 되나요? 이런 식으로. 제발! 근데 여성분들은 네. 그 자신감을 위해서 성형을 하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여자분들도 성형을 하신단 말이에요. 네, 자신감을 그렇죠. 위해서. 예를 들어서 양귀비 수술이라든가 이쁜이 수술이라든가. 그러니까 이쁜이 수술은 아는데 이쁜이 수술이 아니라 네. 그 소음순이 유난히 크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. 그 소음순을 성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왜냐면 소음순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 옆에를 이제 대음순을 덮어버려가지고 그 안쪽이 계속 습하기 때문에 이제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질염도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상이 안 좋고 맞아요. 그리고 뭐 이제 뭐 크리토리스를 이제 빼내는 수술이요. 저 우리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거든요. 아, 예. 크리스마스라고 돋보이게 하는 크리스마스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양귀비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양귀비 수술을 하면 일반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죠. 메리 크리스마스죠. 네, 네.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건가 봐요. 네, 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네. 와서 언니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요 한 번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? 네 말씀하세요. 그러면 언니 저의 여기 소중이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? 아 갑자기요? 뭐 가져가는 MC 아니죠? 갑자기 아니 진짜 이걸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네. 분들이 있는데 네. 진짜 그 이렇게 사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. 많지는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없진 않아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분 중에 한 분만 사정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진짜로 받았던 손님분들 중에서 와 얘는 한국 사람인가? 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대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, 맞죠?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반짝반짝.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, 한번. 저는 일단 국적을 다 받아봤어요, 여기서. 어머! 저 여기 미군 부대에, 네. 옛날에 여기 이사 가기 전에 용산에 있던 미군 부대에 네, 네. 분들도 많이 받아봤고요. 네. 흑인분도 받았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뭐 호주, 다양하게 받아봤습니다. 어때요? 잠깐,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. 한국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작다, 이런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뭐 저는 대체적으로 해도 예.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. 오 그래요? 토양 분들은 예. 이 강직도. 아, 말씀하세요 괜찮아요. 그럼 굉장히 예. 이렇게 엄청 세진 않다. 그렇죠 약간 그 예. 동양 남자들은 네. 작은 대신에 강직도가 단단하고 서양은 큰 대신에 되게 좀 무거워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약간 있어? 커버리는데 여기서 약간 흠을 딱 거린다고. 아 그렇지 그렇지.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했어요. 맞아 맞아. 백인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로 압도해서 분위기로 일단 한번 보내준대요. 아, 분위기. 왜냐면은 본게임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
그러니까 자기들도 전술적으로 아는 거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분위기에서 막 이제 장미꽃 하나 주고 막 허니 막 이러면서 한번 하나 주고 그러니까, 침대 싹 던져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, 퍼포먼스적인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창력이 딸리니까 퍼포먼스를 한번 조져주는 거네, 맞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압도하고 이제 거의 뭐 립서비스로 이제 음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. 여러분 저희는 건전한 시간이 왁싱제입니다. 저희 왁싱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니 그러니까, 각 국적의 그 남자들 약간 그런 행위에 대해서까지 오늘 멀리 가네요. 그런 거 듣고 싶으시면 송혜경 원장님 예약하고 네. 오시고요. 솔직히 저도 제의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네. 합법화가 안 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암암리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막 야, 거기 원장은 이번에 차를 1년 만에 포르쉐를 샀댄다. 아. 야, 저기 원장은 벤틀리를 샀대! 이러면서, 뭐, 저한테, 예. 뭐, 본인의 손을 그렇게 이미지랑 그런 걸 더럽히기 싫으면, 지하 세계 쪽으로 하나 이런 걸 차려서, 예. 그쪽으로 돈을 벌어라. 예. 이런 제의도 두고 오죠. 그러면 솔직히 사람인지라, 직원에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죠. 저는 벤틀리 타고 싶고, 포르쉐 타고 싶죠. 잠깐만요. 참, 말 끊어 죄송한데, 그 말인 즉슨,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버는 분들도 꽤 있다. 그렇죠. 네, 많죠.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오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라는 말이 나오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난 처음 트리트먼트 뭔지 몰랐어. 메뉴판에 보면은 이제 스페셜 케어라고 있어요. 스페셜 케어. 스페셜 케어가 뭔가요? 라고 문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전화 예약이 들어왔을 때 문자로. 네. 남자 고객님이었는데, 네. 들어올 때부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. 네. 뭔가 저 사람은 일반인 같지 않고 굉장히 뭔가 멋있다, 네. 오, 연예인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. 네. 시술을 하면서 제가 힐끔힐끔 보면서 네. 에이 이러면서 몇 번 이렇게 쓱쓱 보면서 이제 했죠 했는데 네. 이제 나갈 때 계산을 딱 할 때 보니까 카드를 내밀어 주셨는데 제가 그 딱 3초 사이에 카드 이름 스캔을 딱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배우분이 딱 맞는 거예요.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하던 분인 거예요. 평소에 너무 팬이었던 분인 거예요. 네. 또 예약을 하신 거예요. 그 다다음 날쯤. 네. 너무 이제 설레는 거죠. 이제는 알고 들어가니까 더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심을 갖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고객님이시고 이제 저한테 돈을 내고 받으시니까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팬심이 발동을 하니까 조금 더 터치가 들어갔나요? 아, 그런 터치가 아니라 이제 뭐 한 번을 뭐 이렇게 빠르게 현수 씨 같은 경우 우리 네. 빨리빨리 뽑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분은 이런 아플까봐. 아, 그렇지.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저희 송혜교 원장님이 남성분 브라질리언도 뭐 20분이면 끝나요. 네. 근데 그분만 오시면 안 나와요. 아, 그렇구나. 잠깐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. 그것도 우리 전문용어로 눈 카메라라고 하는데 눈으로 이제 보시면서 그런 분들 있죠. 되게 점잖으시고 대학교 교수님 맞아 교수님? 네, 교수님이시고 되게 그러니까 옷부터 이제 되게 젠틀하신 분 오셔가지고 받으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없냐 그치 더 없냐 얼마 더 줄게 얼마 주면 되니? 약간 이런 식으로 얼마면 돼? 원빈이 그런 분들 약간 이제 뭐 어디 가서 프로시즈를 못 하시는 분은 시술을 받는데 저희는 시술을 하는 공간이 이제 그런 걸 해드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얼마까지 제안 받아오셨어요? 100만 원. 100만 원? 100만 원! 우와! 잠깐만요. 죄송한데 100만 원인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, 손으로만? 그렇죠. 와, 솔직히 약간 좀 흔들리지 않았어요? 흔들리지. 아니요,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와, 뭐야, 눈빛이 흔들렸는데요? 저는 신의 손이기 때문에. 저는 그랬을 때 딱 정확하게 말하는데 저는 외제차 한 대 정도.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때 사진 보여줬지. 300만 원.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? 나한테 한 번만 좀 이렇게 해줄 수 없냐. 근데 진짜 뭐 300만 원 주면서 뭐 손으로만 해달라 하겠어요. 근데 어떻게 그렇죠.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한 게 만약에 300만 원이면 그냥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판타지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렇지. 왁서한테 근데 우선 지금 현실 씨 다리 자체가 진짜 너무 깨끗해.
맞아. 그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아, 진짜요? 위생상으로도. 고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. 질염에 너무 많이 시달리신 분이 있었어요. 슈가링을 받아봐라, 엄마가 말씀하셔서 받으러 오셨는데, 저한테 받고 나서는 산부인과를 안 가셨대요. 아, 진짜요? 1년에 한 번만 갔었어요. 와, 대박이다. 이런 게 있으니까. 자, 일단 여러분들, 제 다리 한 번 더. 아니 그 있잖아 시스타 나 혼자 느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더 그렇죠 쓴다고 어머 예쁘게 보인다고 어머. 사실 제가 옛날에 왁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랬었는데 슈가링 확실히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좀 고통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저 이렇게 함께 하신 좀 뭐 저의 일단 그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 그 왁싱 어땠나요 좀? 일단은 네.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와서 반전이고요. 되게 이미지랑 틀리시게 되게 청결하시네요. 아 이미지는 걔 그지 같았나요 혹시? 아 이미지가 대체 어떻게 할래요 혹시 이거? 효수 씨 다리 같은 경우에 털이 좀 많으신 많죠, 분이잖아요. 많죠. 네,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저희가 하기는 힘들어요. 너무 힘든데 하고 나서 너무 루미오 슈가링 치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또 찾아주시고 우리 또 두 원장님께서 우리 또 송혜교 전지원투님께서 여러분들 또 잘 맞이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뿅. 아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